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쭈꾸미랑 갑오징어를 잡아서 먹어보자. 9월이 되면 쭈꾸미 금어기가 풀리고 나서 이제 쭈꾸미 나시가 한 두 달 정도 딱 시즌이 열립니다. 쭈꾸미를 잡을 때마다 갑오징어들이 꼭 한 번씩 나오거든요. 꼭 갑오징어도 한번 잡아가지고 초배로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쭈꾸미를 잡으러 가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 고. 근데 그 가끔 쭈꾸미랑 갑오징어 같은 거 잡다 그 문어래기도 나오긴 하던데 기대되네. 여러분을 제가 쭈꾸미랑 갑오징어를 잡으려고 지금 선상나시를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선상나시 사실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나시를 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자 바로 누구냐면 나만 믿어. 아 못 믿겠다. 아 더 못 믿겠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배를 타고 한번 싹 다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선상 탔는데 잠깐만 이렇게 바람이 피나는데 아파 빨리 이거 핥아줘. 모텔이발. 자 여러분 이제 곧 출항을 하는데 지금 새벽 5시거든요 근데 오후 4시까지 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1시간 정도 타야 되는데 11시간 동안 보통 많이 잡으시면 한 100마리에서 200마리까지 뽑으신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만큼 필요 없고 인당 한 10마리씩만 가져가면 되는데 엄마가 더 가져오긴 하래요. 자 바로 출항할게요. 네가 무슨 짱이냐. 출항한다 출항 네가 한다고 하냐. 아, 막 익히고 있어? 저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출항합니다. 근데 저 배 이름이 참 내 거랑 비슷하네. 아, 잘 탔네. 내가 골랐어. 아유, 같이 목욕탕 갔었구나. 자, 여러분 이제 포인트에 도착해가지고 저는 보건님이 먼저 하는 거 한번 옆에서 볼게요. 나 확실히 잘하지. 바로 잡을 수 있어? 한 3초만 잡. 이게 무게감으로 하는 건데 바닥을 딱 찍고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럼 쭈꾸미가 올라타면 무거워진단 말이야. 그때 재는 거구나. 그럼 그때 지금이다 하는 거지. 이걸 가만히 냅두면 바닥을 이렇게 풀려요. 쭉 풀리고 있다가 역동작이 걸려. 지금 오늘 좀 풀어 갔지? 어, 괜찮네. 오늘 자 저 왼쪽편에 나오고 있는데 떡이 갔다 일로 오는 거야. 순서가 있는 거야 다. 근데 왜 안 오냐? 보건이 못 잡아가지고 제가 잡을게요. 자 바로 갑니다. 던지 리발 무게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야, 이거 어떻게 여기, 이게 지금 풀려가지고 돼 이제? 잡힌 거 같은데? 잡혔지? 역시 뭐야? 내가 그랬잖아 잡는다 했잖아. 내가 잡은 거잖아. 어 잠깐 이거 그렇게 잡았네. 아 잠깐 지금 그만 뿌려 들어가. 어 왔어 커 야헤이 작은데? 자 들어가 자 번지 이렇게 쭉 감기다가 이제 탑 멈추면은 멈췄죠. 그때 한 번 딱 돌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리발 어 에헤이 아니 형 약간 지금 나 견제하지 솔직히. 요번엔 내가 잘해야 되는 콘텐츠 아니야? 왔어 보자. 짜잔. 오 나이스 렁브르네. 어 나 온 거 같은데 살짝 무겁거든요. 아니에요. 어 무겁다. 어 잡았다. 어 잡았네. 이거 잡았어. 100% 저기 있네 그렇지. 더 내려 그걸 더 내려요. 그렇지. 자, 여기는 그냥 넣고 털면 돼요. 이렇게? 안에 넣고 다다다당 하면 돼요. 어떻게? 더 돼요? 됐다. 목물 묻었네? 아, 네. 어, 잡힌 거 같은데? 이야, 그네 타기. 나이스. 와. 오늘 조감 괜찮은데요, 여러분? 예헤이. 잡았어? 아니. 또 잡았어? 오, 불은 장난 아닌데? 우와. 아, 아이고. 내 거 물어. 숨은 고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 이제 느낌 알겠다. 온 거 같은데? 그렇지. 아하. 자 여러분 또 한 번 어우야 물 쏘지 말아요.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다리에 간당간당하게 걸려있잖아요. 우와 두 종류가 옛날부터 대가리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쭈꾸미 낚시할 때 잡으시자마자 바로 여기에 그냥 넣으셔야 돼요. 리발라사 어 걸렸다 왔다 큰데 갑오징어인가? 커 어? 빠졌나보다. 와 이거 진짜 근데 여러분 락치고 번지.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포인트를 이동하면서 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애기도 색깔이 엄청 많은데 이 색깔마다 쭈꾸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다 그래요. 방금 삑 소리 났죠. 이러면은 이제 번지. 오 벌써 걸렸어. 오 크다 진짜 크다. 와 내 포인트 좋은데? 쳐들어가 제발 들어가. 아유 선생님 이렇게 네. 잡고 여기다가 대고 네. 이렇게 밀면은 빠지죠. 아 짬이 다르시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베일을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원래 스카이였는데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냥 대물. 아 고기 대물이죠? 빅피시. 아 다행입니다. 네 많이 잡아요. 나 지금 요 포인트가 느낌이 너무 좋은데? 잡았어 라기? 잡았다 잡았어? 어디? 와 바로 번지. 역시 방생 유튜브. 자 여러분 바닥을 한번 찍고 들었다 놨다 이렇게 바닥을 종종 찍어주면은 어느 순간 평소보다 좀 무거워집니다. 자 요때 자 요렇게 쫙 하면은 오 사이 좋다. 여러분 보이시죠? 오 뭐야 브랜드 잡았어요? 오케이 선장님 이렇게? 네 오 이렇게 어 넣어줘 이게 러브샷. 자 여러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계속 한번 잡아볼게요. 오늘 몇 마리 잡아갈 거예요? 컷엄마가 잡아오라 해가지고 157마리 제 거 다 드릴게요. 오케이 구라예요. 네. 왔어요? 오 야 던지 오 좋았어. 오 딱 내 거보다 좀 작네. 너 거만 한 거야? 형 얼굴만 하다 개 크다. 왔다 오 진짜 커 오 크지 보이시죠? 선장님이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밀. 오 야 역시 람이 달라 람이 바로 번지. 자 여러분 이 루꾸미를 잡을 때 비밀의 주문이 있습니다. 리발라사 잠깐만
잡혔다. 주문 내가 걸었는데 왜 옆으로 흘러나왔다. 아 물살 때문에. 아니야 잡힌. 아 진짜 잡혔어요? 당신 손을 믿어요? 어 믿죠. 이거 왜 이래요? 먹물 아 디스커스팅 라삭 사물에. 자 그러면 요렇게 바로 잡힙니다. 오 크다 크다. 이야 싹. 이 통에 넣으면은 잡은 애들이 여기로 딱 들어가서 저렇게 헤엄치고 개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어 왔다 왔다 왔다. 쓱 밀어주세요 한번. 어 큰일 났다. 야 안돼. 아. 방생만 세 마리네 지금. 잡았어요? 잡았어? 오 크다 크다 크다. 이거 제발 방생하지 마. 제발 방생하지 마. 밀면은 자. 자 여러분 지금 다시 포인트 이동하고 있는데 보건 형이 제일 못 잡았어요. 두 번째 포인트가 잡았다고? 아, 한번 잡은 거 한번 보자. 어 여섯 마리 잡았네. 첫 번째 포인트 워밍업. 미안한데 지금 이제 세 번째 포인트 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 오 또 나 아 빠졌나 빠졌나. 챔질을 세게 해야 돼. 저기요 지금 나보다 못 잡은 것 같은데. 아 나 많이 잡았다니까. 그래. 아 왔잖아. 왔어 왔어. 어 봐봐. 오 왔어 왔어 왔어. 어유 무거워. 어유 어유. 야 여러분 잡았습니다. 이거 형이 해줘. 형님이 이렇게 끝에. 오 여기 포인트 잘 나온다. 여러분 지금 많이 잡아야 돼요. 보통 쭈꾸미는 10시에 다시 오브 나요. 또 왔다 또 왔다. 우와 너무 큰데. 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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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괴물 아니야? 야 뭔데 뭔데 이렇게 많이 휘는 거야? 이거 너무 심한데? 문어 아니야? 문어다. 야 문어야 문어야 미쳤어. 와! 와! 야!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선장님 문어! 야 호떡빵! 이거 잡고 있어요. 너 낚시 유튜버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 뜰채 뜰채! 선장님 왔다! 오! 문어 커요 커요 커요! 오! 나이스! 오 너무 무겁더라고요. 이야 크다! 와! 이야 진짜 크죠? 이거 원래 사이트에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들어 들어 쭉 내밀어 쭉 내밀어. 이야! 야 진짜 큰데? 쭉 내밀어 쭉 내밀어. 이렇게 물라 그래 물라 그래. 안 물어. 이거 한 2kg 나올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야 대박이다! 잠깐만 야야 물어. 선생님 근데 이거 그냥 사진 찍고 도망가셨어? 저 멀리셔야 또 잘 되니까. 아 그치. 야 이거 근데 무슨 온데 이렇게 많이 나와? 이 배? 어 괴물. 아 이게 아니라고. 자 여러분 이 문어 망탕이에 넣어둘게요. 뭐 진짜 운 좋은 사람만 잡는 거잖아요. 아 그럼 어쩌다 하나 나온 거. 어쩌다. 너 이제 다 했다. 선실 가서 자라. 근데 이거 점액질 리발 미치겠네. 아, 여기다가. 자 여러분 문어 해낼 줄 알았습니다. 자 다음은 무늬 오징어인가? 이제 쭈꾸미 안중에도 없어. 아 생각보다 갑오징어도 안 나온다. 원래 쭈꾸미 한 10마리 올라오면 갑오징어 한 마리 정도 올라오거든요. 아직 갑오징어는 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문어가 대박이네. 진짜 이 정도 잡는 사람 처음 봤어. 형 얼굴에 약간 지금 질투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여기 포인트가 좋네. 왔어. 와서? 오 크네. 근데 아까 문어 잡고 이거 잡으니까 좀 아, 문어 잡고 싶네. 다음 문어 낚시 갈래? 여기는 8m 정도 나옵니다 바다. 자 여러분 네 번째 포인트 바로 해볼게요. 번지. 아 여기 깊다. 여기는 지금 8m라고 하거든요. 어 큰데? 왔어 왔어?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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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근데 왜? 문어 잡다. 아 그만해 형 못 잡아. 이거 낚시 잘하는 사람만 잡아. 저 온 거 같은데 왔어이. 빠진다 빠진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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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라. 여러분 큰일 난 게 지금 이거 은혜 옷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먹물 다 묻었고 지금 여기도 먹물이고 저 집에 가면 라떼써요. 어어 멋있다. 빨리 도와줘. 알았어 알았어. 자 여러분 이제 갑오징어 한번 잡아볼게요. 갑오징어도 바닥권 찍어도 나와? 갑오징어는 바닥에서 조금 떨어져. 너 문어도 잘하잖아. 이제 나를 좀 리스펙을 해주네. 너 낚시 유튜브. 아까 옆에 고수님 보시니까 저희는 이렇게 탕탕 이렇게 하는데 저분은 좀 다른 권법을 쓰시더라고요. 리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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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죠? 이거 봐. 야, 오, 잡혔잖아. 들어가라. 야, 이거 좋네. 리발, 리발, 리발. 이렇게 쭉 해서 이게 멈추면은, 오케이, 리발 딸깍. 리발, 리발, 리발. 리발, 리발, 리발. 왔어? 오, 크다, 크다. 물총 싸움 하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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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동시에 잡았을 때 하자. 그때는 진짜 서슴없이 갈기자, 서로. 알았어. 왔어? 오, 크다, 크다. 허브죽어, 허브죽어. 허브죽어, 허브죽어. 먹물, 먹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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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지 마. 야! 하지 마, 하지 마. 오, 허브죽어 사이즈 괜찮다. 나이스. 들어가. 야야, 왜? 뭉꿈이야, 뭉꿈이. 개코, 개코. 이야, 개코. 이거 방생하지 마, 이거 방생하지 마. 미안한데 가자, 너는. 어, 뭐야, 나 걸려있다. 어, 나 큰 거 걸렸는데? 어, 야, 저 뭐예요? 갑오징어 아니야? 아, 리발루 꾸미. 나이스. 나도 더블이트. 오, 물총 싸움. 야, 물총 싸움 바로 간다. 어, 미안, 미안, 미안. 그냥 두 마리 다 챙기자. 그래, 그래. 따워. 이 포인트가 진짜 잘 나오고 있어요. 또 왔다. 계속 루꾸미만 나와. 오, 많이 휘었어. 많이 휘었어. 아, 아오, 야, 야,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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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또 왔어, 또 왔어. 야, 야, 뭐야. 야, 걸렸다. 붙었어. 어, 됐다, 됐다. 야, 이거 자유로 스윙이네. 들어가라. 뭔데, 뭔데? 크다고? 아, 안 크네. 안 크지? 하나도 안 커. 물총 가스라이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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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가보죠, 가보죠. 예, 예, 물 쏜다, 물 쏜다. 오, 예, 예, 하지마, 하지마. 시한폭탄. 진짜 시한폭탄이. 오지역이, 오지역이. 크기 크다. 그리고 빵빵해요. 내려놓으면 바로 쏴요. 이렇게요. 패딩 끼워. 하지마, 하지마. 아, 리발.
들어가. 와, 바카지도 잡혔습니다. 오, 바카지치가 엄청 크네요. 사이즈. 우와, 진짜 큰데 이거? 많이 잡으세요. 네. 우리는 얼마나 잡았나 중간 정보 해볼게요. 저희가 낚시한 지 2시간쯤 됐거든요. 오, 우리 많이 잡았네. 우리 목표 5마리였잖아. 여러분, 근데 록 같은 게 지금 패디큐어 점점 굳어갑니다. 심지어 예쁜 게 개빡치네. 자, 여러분 방금 잡았는데 겨우 올라온다. 형, 눈 찌려줘. 눈, 눈. 직원. 직원. 자, 여러분 지금 또 온 거 같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작을 것 같아. 그렇지. 에이. 아! 펀치백이야. 따라서 방생한 거잖아. 맞아 맞아. 얘는 거 잡으면 뭐라고요? 야만인. 뭐야,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안 온 거 같은데? 야. 뭐야, 오? 야! 갔어 갔어. 너 한 마리 가져가지 마라. 롱브루 왔다 롱브루. 야 롱브루, 야 어디 갔다 왔어? 여러분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요, 드디어 이거 먹고 이제 3시간만 더 있으면 갑니다. 지금 거의 이거 짬밥 체험 느낌인데. 너무 힘들어. 집 떠나와. 갑오징어 잡으면 어떻게 할 거야? 갑오징어 잡으면은 잡은 사람 빼고 나머지 두 명 가위바위보해서 얼굴에 먹물 맞기. 콜. 환액이 없음. 환액이 없어. 얼굴에 한 방 쭉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갑오징어만 잡는 거야. 어? 뭐예요? 아 돌을. 검은돌이 갖다 놓을래요? 형 근데 저분 구독자인데 나를 보고로 알아. 뻥이에요. 우와. 와 라떼다. 먹물 끝났어? 그러면 형 손에 이 먹물 얼굴에 묻히게 하자. 이거라도 해야지. 그래. 바이바이보. 오케이. 안돼. 먹물 있어. 먹물 터졌어. 먹물 있어. 근데 잘 안 그려진다 이렇게. 브랜이 뒤돌아서 한 번만 웃어주세요. 왜? 너 맨날 이렇게 생겼다고. 아니 지금 자기 얼굴 못 보고 있다고. 뭔가 왔어. 뭔데? 쭈꾸미도 그만 잡아. 어? 입어봐. 색깔 봐. 너 입에 다서 그래. 아, 미안해 미안해. 일로 와. 자 한번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잡은 쭈꾸미를 보여드릴게요. 겁나 많다. 진짜 많이 잡았어요. 야하 네모나. 자 여러분 이렇게 잡아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자 여러분 잡은 게 100마리는 넘어 보여요. 이게 진짜 그렇죠. 10kg 넘을 것 같아요. 어우야. 문어 가져가실 분? 나는 괜찮아. 저도 괜찮아. 아, 나 가져갈게요 그러면. 오케이. 자 여러분 바로 들고 와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너무 잔인한데? 내 새로운 네일 아트. 어? 너 이제 동사모에서 몰려온다? 안 된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쭈꾸미를 겁나 많이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쭈꾸미 진짜 많죠? 근데 여러분, 제가 요거를 전부 다 먹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먹고 이제 나머지는 저희 장모님과 저희 러머니한테 한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짬처리. 아니고요. 내가 그런 말 할 줄 알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래, 애기야. 자, 그리고 원래는 쭈꾸미가 한 10마리 잡을 때마다 갑오징어가 한 마리씩 올라오는데 오늘 이상하게 한 30마리 잡을 때마다 한 마리씩 올라가지고 자 요 갑오징어를 지금 한 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 이거 뭔 줄 알아요? 로투. 은혜는 원래 순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하나도 안 놀라는 사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 놀란 척 하는 거예요. 로투 로투. 저게 미친 새끼야. 자 여러분 그래서 갑오징어랑 쭈꾸미를 어떻게 먹을까요? 자 일단 갑오징어는 제가 봤을 때 안에 갑이 있습니다. 자 요 갑을 빼가지고 괄사 마사지 그거 만들자. 이 갑으로는 따로 할 게 있어. 껴들지 마. 뭔데?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자 요거는 바로 통튀김으로 해서 간단하게 그냥 먹어보고 나머지 쭈꾸미들로 뭘 할 거냐? 바로 아무도 안 먹어본 쭈꾸미 파스타로 만들어서 먹어보자. 또둥. 그 효과음 넣지 말라고 그런 거. 고조시키는 건데. 고조시키는 그걸로 하지 마. 이걸로 해. 안 할래. 알았어, 알았어. 장갑 돌려. 어? 사실 보보끼리는 네 거 내 거가 없어야 됩니다. 뭐 각자의 프라이버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같이 쓰는 저희 한 몸이기 때문에 그지? 아니? 예. 그럼 우리는 뭘 나눠? 무슨 말이지? 이럴 때마다 컨텐츠 대화가 단절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같이 사용하잖아. 소파, TV 뭐 이런 거 설거지 같은 거 아닌데? 거가. 소파 너가 TV. 나한테 올라오지도 말라고 했잖아. 나 맨날 바닥에서 상만 이건 미친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리고 TV도 맨날 에로 부부 막 이런 거. 아 그러고 이게 어떻게 여러분 제가 사실 막 얼굴 봤을 때 액션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저 멜론 보면서 눈물 개짜요. 에로 부부가? 아, 아. 자 그럼 어쨌든 쭈꾸미 파스타로 먹어서 먹어볼건 뭐라는 거야? 아 이런 콕 찍지 마. 쭈꾸미 파스타로 만들어서 먹어볼 건데 자 그러려면 바로 씻어버섯? 아 목욕하러 버섯? 이렇게 하려는데 그럼 씻어버섯으로 내가 라가리 열 테니까 너가 립싱크 해줘 알았지? 어? 네가 립싱크를 아 내가 립싱크를 자 이렇게들 바로 씻어버섯? 하나 둘 셋 워터야! 저저저저저 근데 이렇게 뭐야? 왜 이렇게 골안에 펀치를 껴? 어머니랑 장모님 드릴 걸 빼야지. 우리 한 몇 마리 먹으면 돼? 한 15마리면 되지. 나 14마리 너 한 마리. 여기다 뺄까? 아니 여기? 일단 얘네는 야 이거 너무 작잖아 언니야. 너무 많은데 이것도 우리? 우리 집에도 조금 놓고 아 우리 집에도 좀 놓고? 그러면 이거 러머니랑 야야야 왜 이거 조금만 더 가져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예의가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요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뭐지? 엄마 은혜가 뺨 때린 거 이거 내가 다 촬영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엄마 어? 아! 개 아파 개 화가 와가지고 장모님 누가 장모님한테 표정이 그래
장모님 용돈 끊겠습니다. 장모님 용돈 언제 줬죠? 그런 줄 알아 그냥.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얘네를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빨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검었습니다. 얘네가 뻘밭이나 진흙밭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빨판 같은 데 흙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요. 자 그러려면 아유 릴라루를 넣어주는 겁니다. 밀가루를 이종 아 원래 요 정도 넣으려 했어요. 그쵸? 아니요. 자 여러분 얘네를 문질러준 거예요. 그러면 점액질도 제거가 되고요, 빨판에 있는 이물질도 전부 다 제거가 됩니다. 나도 해볼래. 이 내가 그럴 줄 알고 이거 재미있게 한번 해봤지. 너 손 이렇게 되는데 너 하고 싶어? 어. 이게 뭐가 재밌다고. 빨판 봐봐. 우와 엄청 귀여워. 나도 해볼래. 같이 할래 우리? 아 싫어. 네. 오빠 이거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거지? 어. 면봉 좀 갖다 줘. 면봉을 갖다 달라는 사람이 어딨어? 어, 잘 되는 거 한번 보자. 이런 랭기 처음 보네 진짜로. 은혜야 그만해 괜찮아. 아니 여기 많이 아니 이거 하나하나 다음 시간 없어 은혜. 아 여러분 개라떼 했습니다. 은혜야 이렇게 하나 집착하면 계속 저렇게 하거든요. 야 성만아 야 니 엄마 어떻게 해. 뭘 꼬라봐. 그건 내 이빨이야. 야 한번 봐보자. 오야야 너 잘하나 봐. 야 너 잘한다. 이 다 제거해줘. 재밌어. 근데 아까 우연일 수도 있어. 원래 짜면 안 될 것도 많아. 거봐 이거 안 되지? 야 조심해. 이야 너 진짜 잘한다. 와씨 개재밌어. 개재밌어. 다 해줘 저거. 알았어. 너 내장도 빼볼래? 내장도 재밌어. 아까 너 손가락 넣었던 데 있지? 거기 넣고 어떻게 뒤집어 버섯. 너 다 떼면 돼. 무서워. 개잘한데. 여러분 보셨죠? 은혜가 지금 손질 다 하고 있는데 얘네 손질이 진짜 간단합니다. 아까 은혜가 했던 것처럼 저거 라가리 쭉 해가지고 뭐야 얘 좀 센데? 이 새끼. 야 뽑았어요. 이빨 빼주고 그 다음에 머리 뒤쪽에 보면 손을 넣을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자 여기다 손 넣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뒤집어 벗어. 안에 있는 거 그냥 싹 다 빼서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쭈꾸미 손질 끝이에요. 롬나 쉽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은혜가 싹 다 해볼게요. 라삭라삭. 내 거잖아 라삭라삭. 네 거 만들어봐 지금. 애드립 줄게. 3초 3 2 1 바삭바삭. 헐 박살박살. 헐 깨끗깨끗. 헐 어 개빡시게 뭔 줄 알아? 뭔가 갈수록 내가 웃음이 날 것 같아. 자 여러분 이렇게 쭈꾸미가 아주 병적으로 깨끗해졌으면 은혜가 손질 못하는 갑오징어를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갑오징어가 있죠. 자 갑오징어 보시면은 이 로추 아니 이 촉수가 있습니다. 너 때문에 망했다 그래요. 네가 계속 로추라 해가지고. 자 요 촉수가 뭐냐면요, 다른 다리와는 다르게 굉장히 길잖아요. 자 요걸로 낚시를 할 때 애기라는 그 미끼가 둥둥 떠 있잖아요. 그럼 요걸로 한번 툭 두 번 건드리고 세 번째 팡 해가지고 몸이 갔을 때 무게감 느껴서 빵 땡겨가지고 이야 이게 바로 잡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또 얘네가 번식 활동을 할 때도 쓰는 거라 굉장히 좀 많이 더럽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건데? 제 번식 활동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것도 몰라. 요거 랭식기 바로 라사. 자 그리고 요 랭식기는 은혜 여기 손에. 으아 싫어. 이거 느낌이 괜찮아 근데. 오 콩나물 같은데? 약간 이렇게 삑삑 어? 오우 자 여러분 그러면 로추 날렸으면 요 갑오징어 딱 뒤집어 보면 여기 손가락이 넣을 수 있는 여기를 가위로 가운데에 잘라준다.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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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브라이 라삭 그러도. 자 그리고 딱 열면은 자 여기 내장이 있습니다. 자 요 내장을 아 실패. 이거 지금 냄새 개나거든요. 지금 바로 같이 씻으러 갈게요. 빨리 은혜 빨리 하나 둘 셋 어때야? 내장을 이렇게 뽑아버려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손질이 끝인데 안에 갑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딱딱해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 개아프다. 보라색 된 것 같지, 은혜야? 아니? 어, 맞아. 이리링. 우와, 우와. 내가 너 리액션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번 만져봐, 이거는. 되게 특이해. 그치? 특이하지? 어, 줘봐.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걸로 모빌 만들게. 모빌을 만든다고? 여러분, 제가 말했죠? 일로 와보세요, 여러분. 이거 봐. 이게 다 뭐예요? 사카초계 시체. 이거 성계 시체. 예쁜데? 예뻐? 이렇게 어패류 사이코패스. 자, 여러분, 요 갑오징어 갑이 칼슘이 99%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어디에 쓰냐? 앵무새나 거북이한테 먹입니다. 먹어? 어, 갈아서 먹이에 묻혀서 주는 거죠. 앵무새 부리에 단단함을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거북이들 등껍질이 칼슘이 없으면은 말랑말랑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갈아가지고 이따가 아오한테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은혜 사이코치미 패스. 아 사이코 치미. 너 사이코 치미 패스.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여기에 짜져주고 손질 거의 끝났는데 나갈이 똑같습니다. 아싸 얘가 더 크다. 오 개재밌어. 자 보시면 두 종류의 이가 엄청 앵무새 부리처럼 생겼어요. 약간 요렇게 생겼죠? 너무 싫어. 하트야 너한테 보낸 하트. 안 받고 싶어.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손질이 됐으면요, 자 제가 스파게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면 먼저 삶아줄게요. 따라 열어버서 일로 와버서. 근데 우리 면 있지 않아? 아니 또 없어. 일로 와 이거 쓰자. 그럼 제일 오래된 것 같은 거. 어차피 뭐 오래돼도 괜찮아. 여러분 먹다가 뒤지면 제일 행복하게 뒤지는 거거든요. 그래 보시면은 이거 내 스타일이네. 라리 라리 이 리을 두 개는 뭘까? 혹시 지읒이 아닐까? 자 둘 셋 하나 둘 원 투 쓰리 포 둘 셋 둘 둘 셋 둘 와 왔다야. 물을 먼저 받아주고 아니
왜 나를 만질라 그래 계속? 내 몸은 내 거야. 같이 쓰는 거라네. 아이씨. 너무 더러워.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난 네 혀 진짜 싫잖아. 아, 우리 엄마 진짜 너무 슬프겠다. 엄마가 낳은 혀인데. 어쩔 수 없어. 너 진짜 싫나 보다 이거. 아씨. 이거 찍어줘봐. 바로 물이야. 자 그럼 일단 물이 팍팍 끓을 때까지 기다려 줄게요. 어때 좋지? 아니. 자 그럼 이제 물이 끓는 동안 파스타에 들어갈 야채들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프리카 던져서 떨어질 때 라사사브라이. 야야야. 다다다다다. 자 그럼 된 건 여기다가 와랄랄라. 뭐야? 헐 나도 모르겠어 이거. 자 다음은 양파. 은혜야 이렇게 자르는 게 맞아? 아니야. 아니야. 버려버려. 자 다음은 로추 두 개. 라삭 힝 라삭 힝 라삭 허 라삭 호. 자 다음은 익현이 들어갑니다. 베이컨 라삭 사무라이 쨔이. 베이컨은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넣을게요. 어때 은혜야? 먹어. 오늘 좀 까부네. 어때 귀엽지? 여러분 이렇게 각종 야채들이 쌓이다 완성됐으면 따라따라따라따라 물이 팔팔 끓으면 여기다가 스파게티만 넣을 건데 요거를 하나씩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아 진짜 약간 화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를? 어. 성공! 아! 알았어. 자 그럼 지금 5시 3분 5시 10분까지 딱 7분 정도만 한번 삶아줄게요. 자 그러면 10... 롯데다 11분이다. 자 바로 불 끄고 나 톤오프해야 돼. 나도 불 나왔어. 너 중독성 쩐다. 맞지. 구라야. 자 그럼 면은 잠깐 여기다 두고 프라이팬 깽! 뭐야? 나 띵했는데? 깽했어. 아니야. 깽했다니까? 띵했다니까. 바로 파이어! 자 여기다가 여러분 올리브유를 좀 넣어줄게요. 아니 올리브유 넣고 버터는 또 왜 넣는 거야? 원래 같이 넣는 거야. 너 요리 아무것도 모르잖아. 라사 바로 파운지. 자 여러분 여기다가 바로 아가에 넣어 주꾸미. 오야 호! 바로 요 주꾸미들. 잠깐만. 쉬잖아. 그럼 이렇게 하고 여기 뒤에 두면 돼. 자 이렇게 하면 물기가 있어도 괜찮아요. 네킨 안 써도 돼요. 네킨 요새 비싸서 돈 아까워요. 아니 오늘 왜 그래? 바쁘고 혼자. 야 솔직히 너의 심정 얘기해. 돌려서 착하게 얘기하지 말고. 진짜 개 짜증나. 너무 나대가지고 진짜 주댕이 때리고 싶어. 제발 제발 제발.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자 그럼 이렇게 쭈꾸기 쭉. 쭈꾸기. 저런 걸로 놀리지 마. 쭈꾸기 쭈꾸기. 귀엽게 부른 거야? 결혼하는데 뭘 귀여워. 자 그럼 쭈꾸기 완성됐으면요. 어때? 귀여워? 아 역겹냐고? 귀엽네. 귀여워? 이래가지고. 자 여러분 이렇게 쭈꾸미가 거의 다 완성됐으면요 바로 여기다가 준비했던 야채 들어가라. 조사 후추 조금 넣어. 풍미 있는 거 알지? 아 이거 우선 이거 넣고 다 나중에 후추 넣어. 저게 뭔데? 릴링롤링. 이거 다 리얼로 바꿔서 읽어봐. 영양 랭릉림. 오 잘한다. 그럼 이거는 룽레라. 너 진짜 못하다. 내가 보여줄게. 롱롱롱 롱란 랭릉림 롱란 르리나레라로르 룽레라 랭릉림 러니나나 롱란 리에는 난림문. 멋있어? 배우고 싶어? 아니? 놀이라 놀라라 놀이라 놀라리리리리.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됐으면 놀라라 랄라리라라 놀리. 요거를 많이 이게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동기화 시켜버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여기다가 아까 준비해놨던 라라라 노래를 바로 루루릅니다. 이거 진짜 미쳤다. 더 넣어야겠지 은혜야. 다 넣자 이거. 남겨서 뭐하냐. 밥 비벼먹지. 그런 거 있더라고. 크림파스에 밥 비벼먹어서 정 떨어진다는 막 소개팅에서 그런 거. 내가 나와서 그렇게 하면 어쩔 거야? 나는 너 얼굴 보고 벌써 정 떨어졌어. 더럽게 냉정한 새끼. 이거 조금 뿌려 맛있어. 롱 후추 멋있게 갈아줘. 루추.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됐습니다. 자 바로 턴오프. 자 여러분 이래게 잠깐 저 멀리 꺼지고 요 갑오징어 있죠 바로 한번 싹 튀겨줄게요. 자 바로 여기다가 깽 징이랑 깽이랑 헷갈려가지고 깽이라서 깽 바로 롱롱롱.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 달궈지면 여기 있는 갑오징어 이렇게 바로 들어가자. 오 네. 와 기름 튄 거 봐요. 아 재밌었네. 어? 아니 와 기름 튄 거 보세요. 와 재밌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쭈꾸미 크림 파스타와 갑오징어 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먼저 와 이거 냄새가 미쳤어요. 자 그럼 면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소스가 미쳤는데? 소스는 대기업 거니까. 롱롱원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쭈꾸미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사실 요 해물 크림 파스타에 뭐 한두 마리 들어간 게 전문데 지금 보시면 15마리가 들어가거든요. 초베르. 너가 진짜 좋아할 맛이. 안 좋아할 텐데. 아니 좋아해. 할걸? 추룩추룩. 맛있지? 아, 내가 나올 줄 알았어. 이렇게 이거 잘 어울려 생각보다 크림 파스타랑. 부드러워서. 부드럽지? 오. 이렇게 또 눈깔 돌아다 이 돼지래끼. 아, 너 말고 쌍마니. 이거 봐 추룩추룩 또 입고 그냥 먹잖아 지금. 야, 왜 이렇게 어? 야 은혜야 내 거야. 은혜야 그만. 왜 갑자기 눈 돌아가지고 먹었어? 배고파.
그린파스타랑 쭈꾸미랑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요. 쭈꾸미 시즌이어가지고 쭈꾸미 낚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쭈꾸미 낚시해가지고 추삼을 만들어 먹거나 쭈꾸미 볶음 보통 이런 식으로 먹는데 쭈꾸미 크림파스타 한번 별미로다가 한번 만들어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고추이지 고추. 이거 매가 매가. 이거 라브리카. 적당히 하소. 적당히 하소. 실례지만 어디 분이시죠? 충청도요. 충청도 사람이 증명해봐. 돌 굴러가유. 하나 좀 먹으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이 크림파스타가 대기업 때문에 맛있는 건지 쭈꾸미가 들어가서 맛있는 건지 뭐 때문인 것 같아? 대기업. 롱롱런 광고 받고 싶은 거야? 그럼 좋지. 목소리 너가 하는 게 낫겠다 나보다. 롱롱런. 자 여러분 그러면 요번에는 바로 갑오징어 튀김입니다. 자 요 튀김 때문에 아주 은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요거 때문에 집에 불날 뻔해가지고 아유 참. 아유 참? 아니 내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반성. 아유 참 예민한 김은혜래끼. 자 여러분 요 튀김에는요 케찹 말고 릴레이 소스가 진짜 맛있거든요. 요거 딱 들고 우와 은혜... 나 반만 줘라. 근데 너 갑오징어 안 먹어봤지? 어. 갑오징어가 진짜 맛있어. 자 그럼 반만 딱 먹어볼게요. 토베르. 우와. 우와 내년 쭈꾸미 시즌에는 갑오징어 맛 잡으러 한번 가볼게요. 미쳤어. 그림 스파게티 저거 쓰레기야 진짜? 주름주름 엥. 개 맛있지? 근데 뭐가 더 맛있어? 둘 다 맛있는데? 아 진짜 돼지 같다 오늘. 그럼 돼지니까 이거 다. 아니야 그럼 이것도 사실 우리 나눠 먹어야 되죠. 맞지? 게임을 하나 하자. 오징어 게임? 갑오징어 게임. 상말 불러서 오는 사람이 먹자. 자 그럼 게임 이거 무효예요. 그냥 지금 바로 먹으면 되는 거잖아. 지금 이거 바로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냥. 아 자 여러분 이거 갑오징어 갑을 이제 빻아가지고 아오한테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럴구통 갑오징어 빠빠빠빠. 자 여러분 이렇게 다 갈았으면 해동시켜놓은 미꾸라지를 콕콕콕콕 찍어가지고 아오야 너 물 더럽구나 미안해 갈아줄게 이거 먹어. 오야야 이것도 먹지마. 야야 옆에 입에 칼슘 튀어나왔다. 야야야 미안해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